또 다른 범죄도시 3에 대해서 잠시 네, 안내 말씀드리자면 갑자기요? 네. 예, 안내 말씀 네, 안내 말씀 잠시 부탁드립니다.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 범죄도시 3는 15세입니다. 네. 15세입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네. 그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정정을 해주고 아, 싶어서 연령에 대해서 네, 지금? 그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예고편이 19세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예고편 안에 흡연자가 있는 흡연자 정면이 있기 역할을 때문에, 예 예. 정면 흡연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19세를 받을 뻔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처리하고 예고편을 낸 이후에 그 부분이 약간 와전돼서 영화 자체가 19세인 것처럼 나왔었거든요.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자, 정정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안내. SNS나 그 유튜브나 다른 많은 공간들에서 그렇게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저 영화는 15세고 2편 정도의 수위로 애초에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19세 영화를 만들었는데 뭘 편집을 해가지고 빼낸 게 아니고, 네, 그 정도의 수위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, 저희 범죄도시 3에는 장이수가 안 나옵니다. 그 돌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, 장이수 안 나옵니다. 안 나온다. 예, 네, 안 나오고, 장이수를 대신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는데, 또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끝까지 보시면, 거기에 또, 깜짝 선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, 화면으로. 네, 나중에 그거 보시면 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령 15세 관람가고요. 그리고 장이수는 아쉽지만 범죄도시 3에는 나오지 않고요. 하지만 범죄도시 3에 마지막에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끝입니다. 네, 네. 그럼 이제 쉬세요.